분이 나오셨습니다. 뉴진스만큼 상큼하거나 예쁘진 않다. 방송놈들 이렇게 지금 대본을 써놨어요. 그렇게 표현했네요. 어떤 표정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네, 뒤에 좀 꺾겠죠 이제. 웃음만은 제대로 보장한다. 그렇죠. 예, 충무로 류진순이 떴다면 이 류진순. 조합은 그냥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러 아마존에서 날아왔습니다. 영화 아마존 활명수의 류승룡 진상규 이소로 웃음 저격. 야, 관객들을 지금 제대로 지금 네. 예, 조준하고 있었어요. 아, 0점 맞췄어요. 예. 자, 잘생긴 순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아마존 활명수에서 전 양궁 국가대표 조진봉 역을 맡은 유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다음 잘생긴 분 예. 네, 안녕하세요. 그다음 잘생긴 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활명수에서 통역사 빵식이 역할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활명수에서 세 번째로 잘생긴 배우 이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아, 저는 그 코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승룡 형님의 수발러로 해서. 수발. 네. 아, 수발러. 프로 수발러. 수발러. 네, 수발러. 아, 그나저나 지금 뭐 프로 그 출연로로 네. 쇼에 벌써 이제 일곱 번째 출연 중 누가요? 유승용 씨. 일곱 번째요? 예. 와. 예. 찐 가족. 헐트쇼에 나오셔서 천만 관객의 영화 배우가 그렇죠. 되셨죠. 예. 같이 나왔죠. 그렇죠. 진성윤 씨랑 같이. 네네. 여기서 막 구르고 막 난리 났어요. 네. 막 구르기 하고 막 난리 났었죠. 예. 일곱 번 대단한데요. 좀 어떠세요? 이제 너무 편안하죠, 유승용 씨 여기 나오시는 거. 이렇게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본인이 남자인데 무슨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좀 이상했어. 우리 처갓집 가면 편하거든요. 네네. 이런 조용한 공기의 흐름을 진짜 오랜만에 느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 예. 우리 성규 씨는 영화 배우로서도 아니고 최근에 왔다 간 게 이제 뛰기로 왔다 가시지. 네, 마라톤. 그때 뛰기 또 예, 현은 씨와 같이. 네, 그때 1등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네, 제자리 뛰기. 맞아요. 네, 여기서 제자리 뛰기. 아, 제자리 뛰기를 하셨어요. 뭐가 이 게임이 있었어요. 예, 그때 걷기왕을 찾아를 했었는데 1등을 차지하시고. 예, 그러니까. 등산도 많이 하시고 운동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아주 과묵하게 지금 앉아 계신 이순원 씨. 네. 헐트쇼 첫 출연이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첫 출연입니다. 영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분위기? 아, 네, 아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아, 그냥 웃기네요 캐릭터가. 대화를 몇 마디 해봐도 이분 연기 되게 좋아하고 느낌 확 빨아들이네요 그냥. 네, 첫 출연이시고요. 네네네. 털투쇼에도 작품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어떤 작품을 우리 그 이순환 씨, 본인 영화 645. 645. 예, 그리고 드라마 방과후 전쟁 활동 등에서 우리 그 이순환 씨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예. 굉장히 개그 캐릭터입니다. 세 분 중에서도 굉장히 좀 묘하게 웃기는 캐릭터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눈빛이 약간 한마디 한마디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을 때 장난 아니에요. 웃을 때 장난 아니에요. 웃을 때 무서워요. 왜요? 미안해요. 초면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웃음을. 그리고 이순환 배우가 원래 나왔던 분량보다 한 3배가 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고. 책이 대본에 나와 있는 거에 비해서. 그거에 비해서 감독님이 보시고 너무 좋으니까 살려야 되겠다. 계속. 찐이 늘어났구나. 엄청 늘어났어요. 엄청 대단한 건데. 네. 사실 현장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냥 계속 거기 상주에 있었어요. 계속. 영원 마인드가 좀 있네요 보니까. 네네. 네. 아니 그 방송 일찍 오셔가지고 세 분이 이렇게 담소 나누시고 했는데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대기실에서 유승용 씨가 진성규 씨한테 막 뭐라고 했다. 뭐라고 좀 했다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승용 씨는 왜 욕을 먹었습니까 형한테? 하박을 했고 뭐 구박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제가 승용이 형 옆에 있으면 늘 좀 그런 캐릭터로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홍보를 시작하는데 극한 직업 때부터 그랬습니까? 네. 오래됐네. 변함없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 네. 개그로 따지면 황재성 조세호 포지션이 아닌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간.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 스토리에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다고. 제가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또 이게. 오늘 좀 배웠습니다 아까. 그래서 올리셨습니까? 네 그럼요. 바로 스토리 추가가 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SNS 한지 얼마나 되셨는데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저 게시물만 저만 제것만 이렇게 찍은 사진으로 막 올려보고 스토리를 이제 아셨구나. 네 스토리 이제 추가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승룡이 형은 선수예요. 약간 퍼온다는 거죠 추가가 이렇게 그 올려 그런 네, 거를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자 이제 영화 홍보하겠습니다. 자 홍보해 주시죠. 영화 홍보 대놓고 하시죠. 네
네. 오늘 담당. 순원 씨부터 한번 갈까요? 아, 자, 제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빛이 멋있어요. 네, 야. 그렇습니다. 야. 저희 아마존 활명수는요, 만년과장 조진봉, 승용이 형을 맡은 캐릭터가 만년과장인데 그 회사에서 주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아마존으로 넘어갑니다. 그 아마존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활벤져스, 아마존의 활명수 세 분을 만납니다. 활의 명수. 그래서 활명수. 시카, 이바, 왈부 이 세 분을 만나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네. 소통이 안 돼요. 둘이 언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딱 나타납니다. 아, 통역사예요. 그 한국계 본래대로인 통역사 빵식 이 진성규 형님 역할이 같이 통역사 네 껴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다당탕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쏙 들어오네요 얘기가. 네. 잘하네 설명을. 네. 예. 뭐. 야. 어디 뭐 저 웅변하셨어요? 굉장히 귀에 꽉꽉 때려박힙니다. 저는 연극을 했습니다. 아 연극. 야 톤이 좋다. 근데 뭐하는 회사길래 갑자기 아마존으로 유승정 씨를 보내고 그럽니까? 왜 보내니까? 갑자기 아마존으로. 아 거기 금강 개발권을 따오면. 예. 금강 개발권. 예, 이제 부장으로. 금광진을. 금광. 금광. 승진 시켜주겠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본래도로 가상의 나라인데 거기 가서. 가서. 그 국가 브랜드를 좀 올리기 위해서 좀 그 양궁을 해서 성적을 좀 올려라. 그래서 이제 파견 가는 거죠. 파견 가다가 추락을 해서 그. 아마존이 떨어져. 네, 그래서 활명수들을 만나는 거예요. 와,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죠. 네. 흥미진진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보증수표이신 극한자 직업의 배세용 작가가 각본을 맡았어요. 와, 이거 뭐 약간 대박 냄새가 스며 올라옵니다 지금. 재밌겠는데 이거. 야, 대박 냄새. 언제부터 좀 만날 수 있는지. 언제부터 개봉? 디테일하게 쭉쭉. 네, 이번 달 10월 30일 날. 30날. 네, 대개봉을 하고요. 네. 12세 관람가.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들이 손잡고 가시면 다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12세가 안 되더라도 아이와 함께 부모님이 있다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애들 가고. 영화가 네. 여기 특별히 오셨으니까 개봉 첫 주가 중요하고 이왕이면 개봉 첫날이 중요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꼭 개봉 첫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네. 좀 더 간절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봉 첫날. 진짜 좀 봐주세요. 첫날 아이들이고 가족끼리 좀 많이 수련 씨 부탁드릴게요. 간절하게. 아 사실 그 부모님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뭐가 있냐면 그 어린 아이들과 사람을 볼 수 있다는. 네. 원래는 이렇게 애니메이션만 보다가 사람이 나오는 영화를 같이 그렇지. 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어요. 맞아 맞아. 진짜로. 그런 장점이 있겠구나. 그래서요. 그래서요. 네. 사실 645 때도 그랬거든요. 네. 사람과 같이 볼 수 있는 영화가 나왔다.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 아이들과 같이 이제 애니메이션만 보다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영화를 아이들과 같이 볼 수 있다는 웃으면서 함께 볼 수 있다. 웃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잘한다. 아이들과 함께 꼭 보러 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제 나왔어? 너무 잘하네. 이게 실제로 뭐. 실제로 네. 뭐 강화도 그리고 설악산 그리고 뭐 제주도 그리고 이제 진짜 아마존 가서 찍었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앞에 한 5분의 2까지는 어드벤처 같아요. 아~ 그래서 아이들이 애들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시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세 분. 아 아직 안 했습니다. 내일. 아 내일 시사. 예. 너무 기대되겠다. 와 그럼 뭐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 기술 시사는 봤어요. 엄청 재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자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유승용 씨가 또 이제 1억 배우라는 타이틀이 있죠. 1억 배우, 천만 배우, 야. 1억 배우. 이게 영화를 보신 관객 수가 네. 승용이 형 영화를 보신 관객 수가 1억 명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야 미친 기록이에요.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기록이고 예. 예, 좀 자랑지면서 천만 작품이 좀 몇 편이죠. 자랑 좀 조금 해주세요. 예. 네 개. 야, 지금 네 개 피다가 딱 소리 났어.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피는데 뚝 소리가 나가지고 지금, 아유. 지금 내 앞에서 뚝 소리가 나서 괜찮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괜찮아요. 아. 예 그리고 대한민국 코미디 영화 흥행 1위가 이제 극한직업이고 그 코미디 영화 중에 2위가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야 1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3위 영화가 예. 오늘 탄생했군요. 이 영화 아마존 활명수 3위 되겠죠? 뭐 2위 되나요? 아니면 1위로 1위 되나요? 올라가나요? 자 원하시는 예상. 유승용 씨의 그리고 중간 들어가면 좋겠죠. 2위. 2위로 올라가. 2위 정도. 희망상. 아니 그래도 1위 올라가면 좋지 않습니까? 극한 직업은 그래도 좀 1위였으면 해요. 극한 직업은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아니 왜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티켓값도 많이 올랐고 예예. 아, 그래서 아마 지금 뭐 하여튼 저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느낌이. 아, 객수. 느낌이. 원래 어려울 때일수록 코미디가 잘 되거든요. 어, 그렇지. 기대하겠습니다. 어. 진성규 씨는 어떠세요? 영화 이렇게 딱 보시고 이 영화 작품을 여러 가지 많이 출연하셨는데 네. 아마존 활명수는 진짜 어떤 솔직하게 어떤 작품입니까? 일단 뭐 웃음뿐만 아니라 좀 건강한 자연도 생각하게 되고 어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주민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어서 환경 뭐 웃음 여러 가지 코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코미디에만 뭐 이렇게 너무 치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모든 보는 분들 다 이게 감동이 있을 것 가족 코미디는 그러니까 여러 네. 가지 얘기가 많이 담겨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 신나할 것 같아요. 네, 희한하게도 진성규 씨한테 마이크 가니까 살짝 다운되는 느낌.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살짝 토론의 느낌이 좀 나고요. 마이크 한참. 네. 아 어제 결혼식 때 축사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네. 축사 끝나고 나서 준규 씨가 아, 형 너무 길어 그 편집이야 왜 이렇게 길어 주례보다 더 길어. 누구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셨어요? 아 어제 최영준 배우. 아 축사를 배우 축사를 하셨구나. 네, 일단 저는 그러면 마이크를 좀 놓고. 아니 그래도 아유 이런 분위기도 있어야 우리 순원 씨가 많이 웃겨주시니까. 순원 씨가 홍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이딴 영화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와. 자 일단은 저희 아마존 할명수는 힐링이 되는 영화입니다. 왜냐? 자 저희가 아마존이 나오고 녹색이 많이 나옵니다. 녹색이 좋아. 아, 일단 눈이. 보면 눈이 편안해져. 일단 눈이 편안해져. 이게 좋다 좋다. 안구가 말 편안해지면서 눈이 편안해. 그리고 잔잔하게 웃음도 주면서 빵 터지는 웃음도 주면서 마음까지 힐링이 됩니다. 마음이 힐링이 돼. 저희 아마존 할명수는 힐링되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요즘 같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보시면 아주 좋은 힐링되는 영화입니다. 이야. 혹시 저기 홈쇼핑 하실 생각 없어요? 잘 팔 것 같아. 아 맡겨만 주세요. 네. 우리 방송국 놈들이 약간 사짜 느낌도 좀 난다고 캐릭터가. 자 6249님께서 어이 아마존 활명수가 영화였어요? 저는 깨스 활명수 광고인 줄 알았더니 이 꼭 봐야겠네. 아, 진짜 유승용 님 나오셔갖고 나는 아 형 광고 찍으셨네.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진짜 극중 내에 나오는 한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가스 알명수 쪽에서 너무 좋다고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한 거죠. 협업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모델도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네. 먹 먹고 알 먹고. 뭐 이제 문자 하나 왔는데요. 이거 하나 네. 읽어 주실까요? 순원 씨가 읽어 주시죠. 예예. 예. 아까 그 톤으로 한번 읽어 주실래요? 번호 먼저 읽어 주시고. 어딜 봐야 되는 거죠? 예, 0928님 거 이렇게. 네, 0928님. 네. 활명수 만든 땡화 약품 임지광 가족입니다. 와. 내일 저희 남편 코엑스로 시사회 갑니다. 회사도 물심양면 응원하고 있답니다. 영화는 아마존 활명수 소아엔 게스 활명수. 여보 나 잘했지? 야.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윈윈. 서로 좋은. 자 일단은 뭐 아까 간단하게 얘기를 좀 역할을 들었지만 네네.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역할에 대해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유승용 형님부터. 아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집에서도 구조조정 그리고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그래 짠내 나는 캐릭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끝내는 또 이제 리더십도 있어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이게 정의로운 일로 그들하고 이제 가르치려고 했지만 배운 게 더 많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결과가 막 올림픽에도 출전하고 그렇게 됩니까? 안 알려줌. 아 봐야 되네.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출전하게 돼. 와.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작품이 우리나라가 양궁의 나라이긴 한데 또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양궁에 대해서 또 뭐 룰이나 뭐 이 정확히 장비나 지명이나 뭐 이런 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예. 이 영화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그 쏠쏠한 맞아. 재미가 있습니다. 아 네. 재밌겠는데. 재밌겠는데. 그리고 또 아내분 역할을 염혜란 씨가 맡으셨다고 해요. 야, 두 분의 케미도 또 제대로 좀 많이 혼났겠네요. 예. 느낌이. 장난 아니에요. 아 우리 아 염혜란 씨랑 같이 이렇게 우리 그 마스크 걸로 아 형님 죄송합니다. 음악이 나온다. 예. 예, 그만 얘기하라는 네. 뜻이어갖고 네. 예, 입으로 넘어가서 더 얘기하겠습니다.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입으로 가 있을게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승용이 형? 네, 이어가죠. 하던 얘기 계속 그래야죠.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올해 상을 다 휩쓸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 염혜란 씨 평상시에도 팬이고 예. 같이 연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신가요? 처음이었어요. 부부 호흡이? 네네. 와. 아니구나. 아 부부는 처음이죠. 어. 전작에서는 이제 네, 제 있었죠. 부인의 친구였죠. 아, 좀 이상하죠. 아내랑 아무튼 났군요. 중간에 또 이제 눈썹을 확 문신하고 나오는 그 아, 장면이 있는데 어. 진짜 무서웠어요. 아. 아, 아 진짜 웃기기도 하면서 무서워요. 웃기면서 무서웠어요. 약간 그 예전에 그 스리랑 부부. 아 스리랑 김미화 김만선 명작이죠 명작. 어. 근데 우리가 잠깐 광고 나가면서 사이에 예. 예고편을 봤는데 진성균 씨 역할이 아주 귀엽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어? 네, 맞습니다. 지금 되게 이렇게 인터뷰할 때는 세상 별로 그냥 다운되고 사람이 네. 이렇게 진중하고 그러신데 분장을 좀 하셔야 되네. 연기를 하면 예. 확 사람이 그러니까. 달라지죠. 예. 네, 저렇게 변장하면은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어. 저 머리가 진짜 뽀글뽀글한 거예요. 아, 네. 아니 가발이 아니고? 네, 저 저 머리를 진짜로 아 이, 진짜 저기 핀 그 실핀 있죠. 네. 실핀으로 제가 빨았어요. 아, 진짜 흑인 분들 머리처럼 그 와. 사람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와. 실핀으로 말았다. 아 이게 본인 머리야? 야 네, 대박이다. 제 머리입니다. 진짜 물을 부어봤거든요. 어 물이 안 들어가. 아 진짜 진짜. 아, 물이 안 들어가요. 진짜 물 그냥. 와 완전 뽀글뽀글 들어갔구나. 아니 벌레가 한번 뭐 들어왔다가 못 나갔었대요. 어 진짜. 벌레가 예 네, 머리가 아, 너무 촘촘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갔어 걔는? 모르겠어요. 그 넣어봤죠. 아 넣어. 이렇게 밤에 잘 때 털었는데 툭 튀어나오길래 어머머머. 언제 들어가 있었나 싶고. 그리고 중요한 거 그때 설악산에 저희가 계곡에 놀러 갔다가 이제 예. 산을 이제 돌고 또 다운되기 시작하네. 산을 이제 좀 아니, 아니. 아, 톤을 좀 올려주세요. 산을 저희가 이제 뺑 딱 돌고 더운데 계곡 물에 탁 들어갔다가 저희가 탁 일어났는데 제 머리가 하나도 물에 안 젖은 거예요. 어머 어머. 진짜 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 대박이다.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래. 저도 그때 알았죠. 아 진짜 안 들어가는구나. 야 방수 코트. 워낙 숱이 많고 워낙 머리가 두꺼워요. 아. 그래서 원래 머리 기르면 이렇게 진짜 옆으로 이렇게 나요. 그래서 분장팀이 엄청 눌러주잖아. 아, 그러면 그 매직을 하셨겠네요 이제. 네네 저 끝나고 매직을 네, 하신 이제, 거예요? 네 했어요. 원래 머리로 돌아왔어요. 원래 머리고. 와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볼레도르란 나라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진짜 있는 나라입니까? 볼레도르? 아니 있는 나라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설정한 가상의 아 가상의 나라고 가상의 그 아마존 볼레도르. 내에 있는 네네. 나라를 설정한 거기서 거. 쓰는 언어는 어디 나라? 제가 쓰는 언어는 이제 원래 볼레도르는 포어 포르투갈어 네, 본지아 뚜두 뱅 이런 약간 배웠어 본지아 뚜두 뱅 에어서 성큐 본트라바리오 이렇게 하는 약간은 포어랑 그리고 이제 과라니어라고 그 원주민이 쓰는 언어를 저희가 이제 과라니어라는 그 그러면 오늘 이제 앞으로 남은 인터뷰는 진성규 씨는 빵식이 말투 빵식이 말투로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말 나오신 김에 그러면은 뭐 한국어, 과라니어, 포르투갈어 왔다 갔다 하신 거잖아요. 한 번씩 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려줘 보세요. 과라니어. 아, 과라니어요. 네. 과라니어는 이런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느낌이냐면 예예. 마샤 파하에 아 하에 이 오야 핸디베 구에라 하세 데베 하세 구에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것도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 안녕하세요. 지금 지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우리 아니요. 가라는데 유 자두 눈두 나나나가우 개걸로로더가가우. 무슨 말이에요 그건? 나는 김태균입니다. 19년째 DJ를 하고 있죠. 나 개걸로두 나 김태균인데 아 세코는 아우데오와. 배우셨네. 진짜 너무 잘하셨어. 아 그렇구나. 그 포르투갈어도 좀 포르투갈어. 네, 포르투갈어. 본지아 뜨도 뱅. 에우스 성규 본드라발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드라발유. 본드라발유. 나 김태균이야. 이렇게 그랬어. 야, 근데 이제 몇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마존 말고는 다 국내였습니까? 네, 국내에서 다. 다 국내였었고. 와, 근데 여기 지금 저희가 사진에서 보는. 네, 진짜 멋있는데 이게 무슨 폭포가 보이는데? 시진가? 여기 어디예요? 실제예요 여기? 여기 어디예요? 폭포 보이는데. 예. 저기 뭐 아마존이겠죠.
네? 아마존. 아, 가본 적이 네. 없는 데입니까? 아니 저 가봤는데 저 뭐 헬기는 안 탔습니다. 아니 요게 지금 저희 시즌가 진짜 이게 자연 진짜, 이렇게 진짜예요? 진짜 가서 그 또 스태프들이 그 뭐 인서트만 쫙 아, 찍었기 때문에 네네. 와 드론이 아주 뜰만했겠네. 그러니까 너무 이거 저러니까 너무 멋있다. 예. 장관인데요. 대박입니다. 예. 근데 그분들 캐스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뭔 주민들? 그 세 분 그분들은 네. 이제 감독님이랑 이 팀이 프로덕션에서 한 몇 개월 전에 가서 오디션을 다 본 거예요. 아 진짜 오디션을 예. 보고 그래서 세 분을 이제 오디션에서 뽑아서 계속 이제 원격으로 이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배우들이에요? 배우들이에요. 아. 브라질에서 그래도 유명한 배우들이에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친근한 아 거기 나왔었어? 아 그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이에요. 아 우리 맞아. 아 계속 여기 덩치 좀 있으신 분이 계속 눈에 익어가지고 네. 왜 이렇게 했지? 봤거든요. 저는 이쪽이 그 마르신 분들 말고 저쪽에 좀 약간 덩치 있는 분이 순원신 줄 알았어요. 머리 뽀글뽀글 해갖고 저는 약간 고창석 배우님도 좀 닮고 해가지고 느낌이 좀 있네. 야 진짜 오디션을 보고 이렇게 뽑은 배우라는 거는 야, 신기하네요. 호치 역할을 맡으신 순원 씨. 예예예. 예, 예. 이제 너무 목소리를 안 들은 것 같았고요. 네. 예. 네. 어떠셨습니까? 이제 영화 찍으시는 동안에 뭐 재미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케미는 어떠셨는지 승용 씨하고 우리 진성규 씨하고. 아 근데 사실 뭐 두 분은 워낙 호흡을 많이 맞추시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사실 저희는 저는 거기서 이렇게 잘 묻어나게끔 이런 분위기인가요? 아니요 그런 좋았어요. 느낌이셨군요. 네. 집중되는 거예요. 집중되는 거예요. 몇 번 느끼는 분위기야. 지금 몰입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배웠어요 사실. 코미디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분한테 너무 잘 배웠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랬구나. 양궁도 좀 열심히 좀 배우셨나요? 양궁도 한번. 네 사실 이제 배웠는데 저는 그 중학교 그 양궁 선수들하고 같이 배웠어요. 거기 가갖고 배웠는데 사실은 그 이 활이 당기는 게 힘들죠. 굉장히 무게가 있어요, 사실. 무게도 있는데 이 당기는 힘이 사실은 이제 중학생 하는 거를 해봤거든요. 네. 아 끝까지 못 당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리더라고. 쉽지가 않더라고. 그렇게 당기는 게 저도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선수들이 쓰는 걸 한번 당겨봤는데, 이 장난 아니에요. 이걸 당겨서 멈추고 있는 게 여기 말이 안 되더라고. 떨리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고. 근데 유승용 씨는 실제 취미가 양궁이다. 아 진짜요? 뭐 취미 정도는 아니고 많이 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체력병기 할 때는 국궁을 좀 썼고. 아 체력병기 활. 네 활하고 좀 연이 있죠. 네가 걸동, 네가 공, 그거 이제 그 말 좀. 어디야 말 뭐. 아 자꾸 봐. 어떤 뭐 보던 비요. 지금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한 20번 정도 봤어요 그 영화를. 심심할 때 한 번씩 봐요. 20번씩은 너무 과하게 봤네. 이제 진짜 많이 봤어요. 이제 그만 끊고 아마존 활명수를 봐주세요. 예. 네, 근데 이제 양궁은 사실 그 역도 선수들도 못 당기신대요. 그 쓰는 근육이 달라가지고 운동이 근육이 다르니까. 그렇구나. 갑자기 문자가 하나 왔는데, 자 9073님께서 선규님 사바 분장팀 스태프였는데요. 두 시간 이상 분장 때마다 말을 너무 너무 많이 걸어서 대꾸하느라 턱이 아팠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죠? 아니 이렇게 분장하는데 말을 많이 걸었대요. 말이 좀 없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요? 제가 저 그런 적 없는데. 아 그래요? 그런 적 없습니까? 죄송했습니다. 말을 많이 건다는 건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좀 뻘쭘하니까. 그냥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위해서 네. 계속 둘이 말 없이 분장만 받으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 걸으셨어요. 혹시 서먹서먹 할까봐.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걸었나 봐요. 몸에 장착되신 분이네요, 배려가. 예. 저희한테도 말 좀 걸어주시죠. 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좀 뭐 문자 하나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수란 씨가 요거? 예예, 7979니까. 7979. 네, 번호가 재밌네요. 자, 류승룡 씨 목겟담이에요. 9월 6일 금요일 밤 10시, 11시 사이에 남편이 용인 수지 L 아파트 저희 집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음수 버리러 갔는데 딱 마주쳤대요. 믿겨지지 않아서 한마디도 못하고 내렸다네요. 요거 혹시 진짜인가요, 혹시? 네. 맞습니까? 네, 집이 수지고. 네. 저 시간대니까 아마 그 뭐 구역 모임이라고 그 이제 교회에서 모임하고 예. 내려갈 때 이분도 기억나요. 아 네. 음수 버리러 가는 분. 네네. 쓰레기 그
믿겨지지 않는 듯해서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죠. 아니 음수보를 가는 분을 여기서 만난다니. 이런 느낌으로. 이 시간에 음수를 다 이렇게. 어, 그럼 아, 네, 정확히 저기 DM도 저한테 주셨었어요 이분이. 아 그래요. 아 진짜. 어, 야 정말. 일일이 다 확인도 하시고 그러시는 모양이네. 야, 근데 너무 놀라서 얘기를 못 하셨나봐. 그죠. 구역 모임도 나가시고 뭐 어디 교회에서 무슨 어떤 뭘 맡으셨어요? 네네 아니 뭐 그냥 성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성도십니다. 자 우리 그 진성규 씨가 하나 좀 읽어주시죠. 요거요? 네. 이순원, 아, 네 이순원, 오미옥 씨, 오미옥 씨. 이순원, 강호 아버님 멋있으세요. 화이팅입니다. 서수합 홍보도 부탁드려요. 서수합이 뭐예요? 서수합이 뭐지? 아 사실 이제 강호가 저 둘째거든요. 네. 아홉 살인데 아이고. 이 친구가 이게 무대에 서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그. 인천에 있는 서구립 그 소년소녀 합창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수합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인천에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그럼요. 예. 그 청라에 있는 종합복합문화센터 블루노바홀에서 네. 7시 반에 공연을 합니다. 네. 무료 공연이에요. 방어가? 예, 예. 예, 신입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무료 공연인데 예. 어,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무료로 이제 가실 거잖아요. 어. 네? 가실 거잖아요. 가실 수 있습니까? 그, 아 그날 스케줄이 있어. 아빠가 못 가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동영상으로 와이프가 아. 찍어주면 동영상으로. 순원 씨 대신 많이 좀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 예, 예. 우리 강호 보러. 얼마나 가고 싶겠어 아빠가. 강호야 네. 미안하다. 어 영화 홍보하실 때보다 더 진심으로 많이 홍보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을 위해서. 네, 아들을 위해서. 네. 네. 자 브라질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죠. 야 근데 엄청 멀잖아요.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멀지. 비행 시간만 네. 얼마나 좀. 저희가 비행기 그 아마존 마나우스까지 들어가는데 한 비행기로 한 40시간 갈아타고 들어가요. 비행기만? 어 경유할 때 한 5시간 4시간 경유 시간 빼고 거의 한 30시간 넘게 비행기 탔던 거. 도착해서 배든 배는 안 탑니까? 들어가려면 또 어디? 도착해서 그 아주 작은데 빠른 배로 한 40분 정도 타고 빠른 배로 계속 네. 계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마나우스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가서 찍었어요. 아, 먹는 건 어떻게 했어요? 궁금한데. 먹는 거는 사실 브라질 음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었어요. 어, 그래요? 아 그래. 네. 브라질 음식 뭐지? 콩 요리가 주. 아니 콩 요리가 아니 콩 요리가 주 밥처럼 밥 위에 콩이 얹어 가는데 얹어 있는데 근데 거기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힘들었을까? 슈하스코라고 예, 예. 슈하스코라고 아, 슈하스코. 요리 슈하스코가 네. 브라질 아 그 브라질 거예요? 브라질 슈하스코 뭐야? 고기 어. 바베큐 바베큐 맞아 네. 그게 주 요리입니다. 고기가 나오니까 정신을 차려. 슈하스코를 얘기하시고 콩 요리를 얘기하셨으면 내가 안 놀랬죠. 슈하스코 아 그렇지 너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슈하스코 맛있어요. 또 그 큰 예. 생선이니까. 땀바끼랑 피라루크 이런 아 피라루크 진짜 한 1m 아, 막 어 그 맛있어. 그걸 어떻게 요리해 먹어? 그거를 진짜로 쭉 그 꽂아가지고 구워 진짜 이게 구워요. 와 근데 정말 맛있어요. 와 흙냄새 그런 게 없고 아 흙냄새 어 흙냄새도 없고 민물이잖아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진짜 맛있어요. 아 와 그래도 음식 얘기하니까 본인 말투로 해도 괜찮네. 아 그러니까 아 그런 기네 갑자기 어 진짜 호소력이 있고 아, 저도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야 배가 달라지네 진짜. 그러니까 어 저번에 콩 요리 얘기하셨을 때 좀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리액션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두 분이 같은 작품에서 만났는데 케민 여전하시던가요? 어때요? 승용이 형하고 우리 진성규 씨하고 형이 얘기해요. 현장에서 어떠셨어요? 많은 작품을 거치고 이제 형한테 다시 온 거잖아요, 그죠? 너무 반가웠죠. 너무 반가웠고 이제 극한직업팀은 뭐 인터뷰 많이 했지만 아직도 단톡방에 불이 나요. 그러니까 어. 거기는 그래서 뭐 저희 둘이 한다 그러니까 막 다들 부러워하고 응원해주고 사실 이제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는 네. 네 그래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한번 맞춰보십시오. 지금 어떤 생각을? 지금 이제 계속 도와달라고. 아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까 저기 예고편에서 보셨던 그런 애드립, 상대방 애드립도 제가 좀 이제 아, 어 아줌마 왜 들어오셨어요? 아 아줌마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야 이렇게 해보면 어때? 뭐 아 형님이 또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오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아, 하고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 약속 안 한 거거든요. 어. 근데 이제 성규가 있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받아주는구나. 받아줘요. 야. 호흡이. 사실 근데 애드립을 터지면 좋은데 막 계속 이제 안 터질 때도 있잖아요. 애드립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상대 배우가 말도 안 하고 만약에 애드립을 했을 때는 상대 배우가 조금 곤란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좀 힘들 때도 있고. 이럴 때 있었으니까. 제 애드립은 저 타율이 높아요. 아 타율이 높다. 어 한번 물어보죠. 타율이 높은지 한번. 아니 이 진짜 중요한 건 형 애드립은 진짜 타율도 높고 그리고
형이 이렇게 딱 해주면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통역사잖아요. 아, 근데 형이 재밌는데 저는 왜냐면 이 통역이 돼 있는 이 대사와 돼 그 있는 대사만 가지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갔는데 형이 이렇게 하다가 저 갑자기 애들한테 다른 말로 뭐 이렇게 해서 알았지 통역해 이러면 제가 대사에 없는 거니까 그렇지 당황하지 그때 이제 아까처럼 그럴 때가 없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만들었지 그냥 만들어 그냥 그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거를 해주시니까 계속 또 하고 애드립이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순원 씨가 볼 때 두 분의 호흡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아니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고 영화를 보시면 확실히 그래도 말을 해야죠 라디오인데. 제가 말할게요. 내가 할 거예요. 말을 한번 해보자면 어떤 거냐면 사실 저는 이제 승룡 형하고 첫 난담 씬이 있어요. 근데 네. 거기서도 형이 이렇게 딱 살려주는 애드립을 이렇게 액션으로서 하셨어요. 네네네. 저는 거기서 진짜 숟가락만 얹었거든요. 근데 잘 나왔죠. 야. 네. 그렇구나. 네, 그거는 이제 영화를 보시면 영화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이렇게 적은 분량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들어왔는데 승룡 형이 계속 이제 같이 감독님이랑 잡아주시면서 형님 대사도 나눠주셨어요. 대사도 나눠주시고 대사도 야 배우가 대사를 나눈다는 것은 와 이거 대박이네. 그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네. 그러니까 외우기가 어려워서 어허 네가 해봐라 이렇게.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네, 네가 좀 해라 내 거. 예. 유승용 씨가 진성규 씨를 추천했고 진성규 씨도 유승용 씨를 믿고 이 작품을 선택했다. 맞는 얘기입니까? 예. 네 맞습니다. 아 맞고. 네 맞습니다. 누가 더 먼저 캐스팅이 됐습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추천을. 아니 그 빵식이라는 인물은 보면서 아 배세영 작가가 아이디를 너무 썼구나 이미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진성규 씨 아니면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아 외울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냥 그 원주민어를 한 게 아니라 파나마에서 오신 분이 그 통역 1대1로 붙어갖고 와 해주셨어요. 야. 이게 사실 아까 했던 것처럼 지브리 씨로 하는 거였으면 사실 진짜 편하게 했을 텐데 이게 실제로 있는 그 언어로 해야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그 쓰는 언어를 쓰는 사람이 진짜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을 네, 분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대구에서 모셔와가지고 그걸 다 번역하고 진짜 하나하나 한 음절음절이 다 다른 거라 너무 외우는데 고생을 많이 하긴 했죠. 야 기억나는 뭐 좀 대사나 이런 거 있으세요? 기억나는 대사 네. 좀 오래됐나요? 한국말로 기억나는 오베베떼랑 뭐 브레떼를 너무 많이 했어요. 오베. 잘했어 좋았어 브레떼 베냐니 저도 좀 배웠거든요. 네네. 도망가 이게 베냐니 이정환 씨 문자가 왔는데요. 이거 기니까 우리 이순환 씨가 좀 읽어주세요. 저도 힘들었어요. 문자 전문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정환 씨가 보내셨습니다. 아마존 배우님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안녕하세요. 아, 촬영할 때 보조 출연자 진행 팀장입니다. 저희 지방 가서 진짜 더운 날 같이 고생도 하고 아, 드디어 개봉하네요. 대박 날 겁니다. 다 같이 고생한 만큼 꼭 대박 날 거라 믿습니다. 아마존 활명수 화이팅! 그리고 류승룡 선배님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네. 제가 여유가 없었네요. 네, 읽느라고. 류승룡 선배님이 보조 출연자들 고생 많았죠? 이렇게 물어보셨던 게 아련합니다. 야 현장을 이렇게 스태프들까지 잘 챙기시나 봐요. 거기다 그것까지 있네요. 네 마지막에 PS라고 선물은 안 주셔도 돼요. 대박 나세요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원래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죠. 뭐 예, 그래도 예. 어떻게 뭐 이게 기억이 남겠죠. 그래도 하나 드리 하나 드릴까요? 수능 시간을 뽑으라 그래. 예예 수능 씨가 뽑아 예, 원하시지 않으셨지만 한번 예예 예, 하나 뽑으시면 됩니다. 자 원치 않지만 그래도 한번 드려볼게요. 원치 않지만 예. 자 수능 씨 뭡니까? 아, 발표해 주세요. 아 정말 좋은 거예요. 네. 뭐죠? 주유권. 정아 씨 주유권. 주유권. 네. 주유권. 야 넣어주세요. 반납 좀 부탁드릴게요. 반납. 예, 반납 좀. 와 승용 님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김진홍님 이순원 배우님 얼마 전 지축역 근처 당구장에서 덩치 큰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으시던데 혹시나 돈이라도 뺏기시는 줄 알고 도와드릴 뻔했네요. 알고 보니 학생 팬들에게 둘러싸여 사진 찍어주고 계셨어요. 당구장에서 기억나십니까? 아 기억나는데 이 김진홍이라는
친구가 제 고향 친구예요. 아 같이 아, 뭐야? 이 자식 같이 고향 그 당구장 갔었거든요. 근데 뭘 이게 왜 존댓말 아닌 것처럼 뭐 이렇게 남겼어? 그러니까 너잖아, 진홍아. 어, 알았어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친구들 이제 고향 친구들 만나서 당구장 네. 갔는데 저희 테이블 말고 나머지 주변이 다 아, 학생들이었어요. 네. 좀 불안불안해 하고 있었는데 한 명이 슥 다가오더니. 나요? 딱 그래갖고 네 맞습니다 하는 순간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래갖고 둘러싸여가지고 좀 뭐 이렇게 좀 사진도 찍어주고 네. 몇이십니까 몇? 네? 당구 몇이세요? 아 저요? 150. 어 150 딱 좋죠. 150. 땅에 즐길 정도. 어. 어. 예, 예. 쿠션 잘 치세요? 쿠션 아 그쵸 쓰리 쿠션. 네. 맞아. 쿠션. 어. 광고도 꿀게요. 아 네 그럽시다. 예 그럴게요 그러면 예.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벌써 아, 보내드릴 시간이 됐네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오늘. 아 예. 이따 끝나네. 어느 때보다도 재미있던 시간이었고 네. 그만큼 영화가 얼마나 기대되는지 기대 심리를 더 이렇게 증폭시키는 네.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예. 예. 그럼 뭐 관객들한테 다 활명수 한 명씩 줍니까? 뭐 이벤트가 뭐 그래도 그렇지. 많이 준비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이미 이 작품 자체가 활명수입니다. 아. 야 역시 마무리 좋아 우리 역. 헤어질 시간이라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한 번씩 순원 씨부터 마지막 예.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도 좀 하시면 네 좋습니다. 저희 그 아마존 활명수 힐링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힐링 많이 받으시고 일상생활 열심히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깔끔해 깔끔합니다. 네 10월 30일 날 개봉하니까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10월 내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간절하게 한 번만 더. 될 수 있으면 10월 내에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마지막 부탁이 들어왔는데 최인수 씨가 이순환 배우님 영화 645에서 쳤던 롤린을 쳐주세요. 자, 네. 그러면 퇴장하시면서 네. 여기서 쳐주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세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분 감사합니다. 아마존 활명수 화이팅! 롤린 갑니다, 롤린! 에러, 에러, 에러.